안녕하세요, 다육별당. 오, 너무 추워진다는 지금. 내일도 엄청 추워지겠지만,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와우, 차가운 한기에 거리대 다육이들 표정 잠시 보는데요. 내일은 제 성격상 덮어준 아침이 될것 같아서, 그러면 다육이를 편하게 못볼것 같아. 오늘 아침 이렇게 대신 먼저 영상에 먼저 담아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월요일 아침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훅 내려가서 혹시나 깊숙이 박혀 있다면 겨울 패딩도 꺼내 놓아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가 필요한데 얼른 눈에 안 띄면 안 되니까요. 내일은 영상 5도 이쪽 저쪽이 체감 온도를 느끼게 된다는데, 그럼 완전 겨울 날씨거든요. 저는 내일은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 월요일 아침 다육이들 잠시 호강합니다. 추워져가지고 블루월프가 아주 짧은 시간에 얘가 코끝에 아우 나 추워요 하면서 그 색감으로 반응해주네요. 마디마든 여름이 차라리 훨씬 이뻤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 색감이 상대적으로 더 진해진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여름이 이쁘다는 마디바가 그 말이 정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슬로우를 지나서 어림무다도 제 상단의 얼굴은 색깔을 물었는데, 요런 얼굴일 때 누다 같지 않다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요 아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도 돌도 말고 한 6개월만 지나도 금방 누다스러워지더라고요. 우리 멀로는 거리대에 있기에는 너무 얼굴이 크다는 생각을 카메라를 댈 때마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 거리대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던 아이라 요 아이를 키핑장으로 또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볼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베란다 환경, 거리대 안에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가을이 진해지면 맛있는 생크림 색깔로 변하는데, 요 어린둥이 라즈베리 아이스도 그런 빛감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네요. 어미닭의 쫑알쫑알 병아리처럼 7마리에, 그 중에 요 아이는 얼굴이 특히 작네요.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귀여운 라즈베리 아이스. 홍매와 교배종이고요. 얘는 살루예요. 살루는 샴페인이랑 느낌이 많이 담긴 하더라고요. 창키, 아우, 우리 창키가 가운데 가까이 보면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 청키 미인류에 속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유난히 까치도 그렇고 종달새인지 종알종알 우는 새도 그렇고 이름 모르는 새지만, 뭐이 추워진 일기를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지 않나 싶고, 조류들은 특히 더 당혹스러운 일기일 것 같아요. 오늘 기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상공 5,500m에서는 영하 21도라는데, 그게 일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은 맹추위로 느껴진다고 하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신문지나 비닐로 거리대 다육이는 덮어주는 걸로 내일 모레를 지나가 볼까 하고요. 다들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덮어주면서 지나가 보아도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다고 저도 단돌이 방법을 그렇게 정리했답니다. 오늘 또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또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는 가을 다육이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또 일주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저는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한데, 저건 높은 상공에 센 바람이 다 날려버려서 그렇다네요.
또 봬요.